바로 숫자를 이용한 3호 게임 저스트 포 펀입니다. 짠! 이 귀여운 스마일 말들이 바로 이 게임에서 아래 역할을 할 말들입니다. 각자 색깔별로 나눠 가집니다. 각각의 말은 색깔별로 20개씩 있습니다. 각 게임자별로 카드를 4장씩 나눠 가집니다. 2인 3인일 경우에도 4장씩 나눠 가지면 돼요. 남은 카드 더미를 뒤집어 놓으면 준비 끝! 이제 치열한 3호 게임이 펼쳐집니다. 이 게임의 목적은 다른 게임자보다 자신의 말이 많은 칸이 일직선으로 혹은 대각선으로 4개를 연달아 만들어지게 되면 즉시 게임이 끝나고 그 게임자가 승리하게 됩니다. 즉, 게임자가 몇 명이든 오직 승자는 한 명뿐인 것을 기억하세요.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를 내고 낸 카드의 숫자를 모두 더해 그 자기 쪽 방향의 칸에 자신의 말을 올려놓으면 됩니다. 하나의 칸에는 여러 개의 말이 놓일 수 있으며 자기 말 위에 추가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낸 카드 장수만큼 뒤집어진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. 즉, 게임 내내 각 게임자는 카드 4장씩 가지고 있겠죠. 이때 카드를 한 장 내도 되고 두 장, 세 장, 네 장 전부 내도 상관없습니다. 단지 그 카드의 숫자를 모두 더해 그 숫자에 자기 말을 두고 빈 카드 수만큼 다시 가져오면 되거든요. 그 숫자에 이미 자기 말이 있다면 그 위에 추가로 쌓으면 됩니다. 그런 경우는 다음 화면의 규칙을 봐주세요. 이렇게 빈 곳에 자신의 말을 올려놓게 되면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. 그러나 그 칸에 자신 외에 다른 게임자가 들어오게 되면 주도권은 누구도 잡지 못합니다. 그리고 다른 게임자 말이 자기보다 많이 쌓이게 되면 주도권은 하얀색에게 넘어갑니다. 그래서 다른 게임자의 말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다른 게임자의 말보다 두 개 이상 더 올리면 다른 게임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이 칸의 주도권은 영원히 빨간 말의 게임자가 차지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말을 칸 가운데 원으로 옮겨놓고 게임 내내 다른 누구도 그 칸을 차지하기 위해 말을 올려놓을 수 없어요. 이런 경우에 하얀 말의 게임자는 자신의 말을 추가할 수 있지만 보라색 말과 노란색 말은 들어올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빨간 말과 두 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. 이렇게 하얀 말보다 빨간 말이 두 개 이상 있으니 이 지역은 영원히 빨간 말의 차지가 되었네요. 게임에서 승리할 때는 3홍 모두가 두 개 이상 차이 나게 둘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다른 게임자 말보다 자기 말이 한 개라도 많다면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이 됩니다. 빨간색 말을 가진 게임자가 승리하고 게임이 끝났네요. 매우 드문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칸이 다른 게임자가 차지하게 되어버려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카드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는 4장을 모두 버리고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. 또
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모든 게임자가 20개의 말을 사용했음에도 아무도 3억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. 이때는 가장 높은 빨간색의 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합니다. 아무도 우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칸의 말은 모두 제거합니다. 이제 남은 말들이 놓여져 있는 칸의 숫자가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.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. 아이들의 게임이라고 치부하며 보드게임의 세계를 모르는 어른분들,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려 화목하게 게임을 하길 원하는 분들, 한번 이 저스트 포펀을 권해보세요. 우리에게 친숙한 오목게임과 어울려 쉽게 보드게임에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